안녕하세요. 낙엽이슬 이창기입니다. 윈도우 10 설치 제2부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받아놓은 미디어 크리에이션 툴의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나오죠? 예를 누릅니다.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하는 중 팝업창이 뜹니다. 이제 사용 조건이 나오죠? 사용 조건에서 동의를 누릅니다.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하는 중이 나오고 업그레이드할 PC에서 다음을 누릅니다. 윈도우 10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하죠. 다운로드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제 다운로드 확인을 하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윈도우 10 미디어를 만듭니다. 파일 정리하는 창이 뜨죠? 사실 설치하는데 시간은 더 많이 걸립니다. 이제 업데이트 다운로드 중 하고 나옵니다. 윈도우 10이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항목을 준비하고 사용 조건에 동의를 하면 업데이트를 다시 다운로드합니다. 필요한 작업 확인 중이 나오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설치할 공간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치 준비가 완료됐죠? 유지할 항목 변경을 누릅니다. 어떠한 파일들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죠? 여기서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업데이트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필요한 작업을 다시 확인하죠? 이제 윈도우 10 설치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됐으면 다시 재부팅이 됩니다. 파일을 로드하는 과정이 지나면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고요.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환영 메시지가 나오면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 사용자 지정을 누릅니다. 자, 설정 사용자 지정에 개인 설정이 있는데 설정들을 전부 끕니다. 왜냐하면 이 설정들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로 정보를 전송하는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부 꺼줍니다. 그리고 다음 단추를 누릅니다. 이 부분에도 설정 사용자 지정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도 전부 꺼줍니다.
다음 단추를 누릅니다. 브라우저 보호 및 업데이트가 나오는데요. 역시 꺼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추를 누릅니다. 새 윈도우에 대한 새앱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새 기본 앱 직접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루브 음악과 영화 및 TV 체크박스에 체크되어 있는 체크를 제거합니다. 다음 단추를 누릅니다. 윈도우 10 설치가 마무리된 겁니다. 모든 파일이 남겨진 곳에 정확히 있다고 하네요. 이제 윈도우 10이 시작됩니다. 초기 화면이 떴죠? 윈도우 10 초기 화면에는 메신저 센터와 미디어 플레이 센터가 떠 있는데요. 필요가 없으니 지워버리죠. 그리고 시통 비우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정말로 윈도우 10이 동작하고 있는지 시작 단추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시작 메뉴와 시작 화면이 떠오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